부모님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고통도 세 가지 고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가 모든 가족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고통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하트필드 박사라고, 하트필드 박사가 이야기한 네 가지 고통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분은 조현병 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현병 당사자를 자녀로 둔 어머님이셔요. 원래 심리학을 하셨던 분이 아닌데 자기 딸이 조현병에 걸리는 바람에 뒤늦게 심리학 공부를 해서 심리학 박사 하기까지 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을 그 미국의 남이라고 하는 미국 가족협회, 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미국 가족협회라고도 하고 또는 미국 정신질환자 동맹이라고 정식으로 번역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197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 1984년도인가 하여튼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남이라고 하는 단체는 처음 발족하면서부터 가족 교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족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데 주력했고, 한데 이 하트필드 박사도,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가족, 당시에 유명한 가족 교육 책들이 있어요. 당시에 유명한 가족 교육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이,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1980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썼던 책이 이후에 계속 중간중간에 개정을 해서 최근에 7판까지 개정을 한 거를 국내에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내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은 상당히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읽어볼 만하고요.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무렵에 썼던 맹이 하트필드 박사가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 교육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가족협회 초창기 임원들, 초창기 멤버들의 이 지식 수준이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인이 가족 교육 책을 저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학문적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책이, 제가 이제 1993년부터 저는 가족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이 교육을 1993년부터 시작했으나 지금 근 30년째 해오고 있는 교육인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안 할 때, 이제 당시에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이던 손명자 교수님하고 저하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들 병원에서 환자를 퇴원하고 나면 집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살펴야 할지 몰라서 절절매는데,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보살피고 같이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런 걸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에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가족 교육 교재 7권을 초벌 번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약해서 40쪽짜리 교재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고 등등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 초벌 번안할 때에 들어있던 책이 이 하트필드 박사의 책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하고, 뭐 그 등등 그런 책들을 이제 초벌 번안해서 당시에 시작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 책은 특색이 뭐냐 하면, 가족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심리학자가 쓴 책, 사회복지사가 쓴 책, 이런 책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초반부에 하트필드 박사가 딱 지적하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문가들은 왜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론도 있고 그런 설명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가족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종류의 이론이나 설명은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서반부에서 그분이 밝힌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가족들이 조현병 또는 조울증 이런 질병을 지닌 어떤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를 둔 전 세계 모든 가족들은 공통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더운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오면 추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족 개개인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 개인이 겪는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자녀든 또는 누구든 간에 가족 중에 환자가 발병하게 되면은 모든 가족은 당연히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공통적인 고통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애도 반응이라고 하나고요. 자식이 살아있지만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내 자식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냈던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낯선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그 전까지는 말 잘 듣고, 다들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하잖아요. 부모에게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또 때로는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무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 없고, 얼굴 표정이 없고, 말을 입을 열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부모가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입을 닫아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전혀 낯선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를 대해오던 애가 아닌 것이죠. 전혀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이런 애를 지켜보면서 모든 가족들은 자식이 내 눈앞에 있지만 자식의 변해버린 모습에서 예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초기의 가족들은 누구나 다 다시 예전에 그 애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약을 먹이든 뭘 해서든 다시 얘가 옛날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돌아와지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안 돌아오잖아요. 옛날하고는 바뀌어 버렸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상실이죠. 그러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소중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거든요. 한동안 하다못해 귀중한 내 액세서리, 목걸이라든지 반지 하나만 잃어버려도 막 속상하고 한동안 생각나고 하죠. 근데 더구나 사람,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나 한동안 슬픔 속에 잠겨있죠. 그러다가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다가 차차 이제 힘을 회복해 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내 자녀를, 나에게 소중했던 내 자녀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내 눈앞에 있고 매일매일 얼굴을 보지만 내 마음에서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슬픔과 이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상실감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간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신 거하고 비교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6개월이면 6개월 한동안 슬퍼하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차차차차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고, 세월이 몇 년씩 나중에 지나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뿐인데, 우리 당사자들을 곁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로서는 이 상실감이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자, 애가 병이 났다가 병원에 입원시켰다, 퇴원했다, 약을 먹이고 등등 하면 좀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좀 좋아지면 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애가 이제는 낫는 것 같다라고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잘 지내주면 좋겠는데
잘 지내다 말고 또 온이라는 거 또 재발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겪었던 상실감을 다음에 또 재발해서 또 애가 무너지면 또 상실감을 또 겪는 거예요. 그 슬픔을 또 겪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 차례 겪고 두 차례 겪고 세 차례 겪고 흔히 반복해서 그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오래 간다, 오래 끈다. 또 내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옛날의 내 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옛날의 내 애의 모습과 지금의 내 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자, 옛날의 내 애의 모습을 빨리 내 마음에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옛날의 내 애를 떠나보낼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애를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착하고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정말 나한테 다정하게 굴던 그 애의 모습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지금의 애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내가 사랑했던 애는 애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이걸 우리가 애도 작업이라 하잖아요. 애도 작업을 해야지 돼요. 누군가에게 이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든 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든 또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옛날의 내 애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내 애를 내 마음에 떠나보내야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얘가 내 애라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내 애를 내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면 지금의 내 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내 애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의 내 애를 떠나보내는 애도 작업을 하시고 뭐 표현적 글쓰기로 하셔도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옛날의 내 애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래야지 지금의 내 애를 내 애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괜찮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소중한 내 자식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트필드 박사는 모든 가족들이 상실감과 슬픔, 애도 반응 이런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갔을 때 남들이 많은 식당에를 갔다 어디를 갔다 종종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지요. 일단 가면 아무런 당황스러운 행동을 안 하더라도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잖아요. 어디든 다니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조금 뭐 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되게 당황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망신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거나 어디 가면 제일 큰 자랑이 자식 자랑이잖아요. 다들 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부모님들끼리의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다들 남들 자식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마치 내가 못난 부모, 실패한 부모, 뭔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미달인 부모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정말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어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종류의 친구 모임에는 이제 점점 안 가고 싶어지겠죠.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입도 뻥끗 못하면 자꾸 내 자식이 생각나면 안 가고 싶어지겠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부모님들도 사회적인 모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시간적으로 바빠서도 줄어들지만 그런데 가면 공통의 화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못났다는 생각만 자꾸 자극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빨리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붙들고 있는 부모,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이거 붙들고 있는 부모님들일수록 결국은 이 병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일수록 비밀주의를 고수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 같은 데 가더라도 다들 자식 자랑하면 형제간들 중에 환자가 아닌 형제간에 잘된 애가 있으면 걔 자랑은 하는데 얘 이야기는 쏙 빼놓거든요. 집안에서도 잘못하면 부모님이 환자인 애와 환자가 아닌 애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아닌 애는 자랑스러워하고 환자인 애는 항상 한심해하면서 말을 하고 이래서 형제 간에 환자가 차별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왕 많이 보는 경우가 형제 간에 참 사이가 좋았다가도 결혼하면 형제 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많이 봐요. 특히나 유산 문제. 집안에 차라리 재산이 없는 집은 괜찮아요. 재산이 많은 집에서 형제간들이 있을 때 환자인 형제가 있고 환자가 아닌 형제가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점차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집들이 많아요. 자꾸 별거 아닌 일로 환자를 입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꾸만 환자 취급을 해서 점점 못한 애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환자인 애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고 환자가 아닌 형제가 독차지하는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일어나요. 일부러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요 형제가 들어서 요 환자인 형제를 일부러 자극해서 난리를 치게 만들어서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봐라 저렇게 행동하니까 못 믿을 거 아니냐 저런 애한테 재산 정보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추겨서 그렇게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 비밀주의, 자존심, 체면, 비밀주의 이런 것 정말로 위험하고 도움 안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부모일수록 체면의식이 강한 부모일수록 자식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병이 있는 내 자식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존심과 체면의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병에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병을 사방에 다니면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수 있는 데는 가면서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 같은 데에도 나와서 자꾸 자랑해야 되고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흉이 돼서 다시 안 돌아올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트필드 박사가 했는 말로는 어찌됐건 모든 부모들이,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발병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자신감과 체면의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구나.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안감과 걱정이죠. 매일처럼 오늘은 좀 괜찮으려나 하고 항상 걱정되는 마음으로 자녀를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조마조마조마한 오늘은 또 혹시 무슨 사건 사고가 안 터지나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종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황당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도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몰라서 절절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루하루를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죽으면 저 자식 어떡하나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저 자식을 누가 도대체 돌보고 건사할 거냐. 이런 걱정이 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절망. 이제 이건 내 딴을 하느라고 해도 병이 낫게 만들겠다고, 병을 낫게 만들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도 병이 잘 낫지 않는다. 늘 고만고만하다. 좀 좋아졌는가 싶다가 또다시 재발한다. 하면은 절망하죠. 화가 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망감이 들죠. 남편에 대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애를 낳게 하려고 길을 쓰는데 남편은 전혀 무관심하고 나아가서는 단지 무관심하면 괜찮겠는데 계속 회방꾼 역할만 하는 거죠. 내가 애 간신히 보듬어서 조금 안정시켜 놓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쳐가지고 애를 다시 확 뒤집어 놓는다. 뭐 이렇게 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편은 마찬가지로 아내분에 대한 원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같은 형제들끼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고 외면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서운함이 들고 이렇게 돼서 자 하늘에 대해서도 원망이 들고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분들도 많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 다니시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원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도대체 의사는 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상담사는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치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몇 년 세월이 지나도록 도대체 바꿔놓은 게 뭐가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대해서도 화가 나고 아무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특히나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또 짜증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절망스럽고 화가 나죠. 내 인생에. 그래서 그런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트필드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니, 내가 정말 참 못난 사람이구나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애도 작업, 애도 반응 이야기도 했지만 옛날에 내 애를 못 잊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애를 떠나보내려고 해도 떠나보내지지가 않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나를 바꿔내야 돼. 하시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쩔쩔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불안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정말 속상해하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 내 애를 못 잊어서 내가 계속 그 애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그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그 자기 마음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주고 다독여주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감정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따르죠. 우선 하나가 양육 부담 또는 부양 부담이 증가가 되죠.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자녀이거나 할 때는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당사자가 자녀가 아니고 또 때로는 자녀인 가족이 부모님이 당사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조현병 부모님이다. 좀 이런 그런 당사자들도 힘들어요. 그들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조현병이 발병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억수로 자기를 뭐 밥도 안 해주고 때리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해서 힘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당사자이면 우리가 그걸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라든지 부양부담의 증가인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매이게 되죠.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매이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죠. 또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 시간이 내 몸이 자꾸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회사에 있다가도 말고 급한 전화 받고 집으로 쫓아와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어디에 휴가를 가고 싶고 놀러를 가고 싶어도 환자인 애 때문에 마음대로 가족 여행이라든지도 못 가고 뭐 이런 경우들 이런 시간적인 부담 또 어떤 육체적인 때로는 몸이 정말 고달플 정도로 몇 날 며칠을 같이 밤을 새다시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은 증가하죠. 병원비며 또 이런 교육비며 상담료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헛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뭐 때로는 구타느라고 돈을 날려야 되고 또 때로는 당사자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가지고 그 헛돈들 뭐 학원 다니겠다 해서 돈 대줬더니 한 이틀 3일 나가고 안 다녀서 학원비 다 날려야지 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출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죠. 왜? 부모님들이 당사자한테 신경 쓰느라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일에 신경을 자연히 덜 쓸 수밖에 없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는 데에 시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부모님들 중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장 그만두고 아주 애 그냥 뒷바라지 한다고 거기 전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증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단기전일 것 같으면 뭐 한 5년만, 10년만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이게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20대 때, 환자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점점 부모님들은 수입은 줄어들고 환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고 모아놨던 재산은 까먹으면서 결국 이렇게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에 가보면 대학병원에 가보면 20대 환자들이 많죠. 대학병원 첫 초발하면 거의가 뭐 무조건 대학병원에 그것도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삼성의료원 막 대구 같으면 경북대병원 뭐 다 무조건 대학병원 첫 초발일 때 입원시키는 분들 많죠. 그래서 20대 때는 주로 대학병원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30대 되게 되면 이제 시내에 있는 사설 병원들 한 뭐 7, 8층짜리 이런 빌딩에 두, 3개층 몇 개층 쓰는 그런 사설 병원들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게 되면은 저 시 외곽에 있는 정말 훨씬 더 하급 병원에 옮겨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죠. 또는 국립병원에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국립병원이 의외로 참 좋은 병원이에요. 비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좋은 병원이 국립병원에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 있죠. 대구에서 가까운 데는 부곡 정신병원이 대구에서 가까운 데고 서울은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병원 요새 명칭을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바꿨나요? 거기는 거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립병원은 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돈은 아주 저렴하게 받는 데 비해서 서비스의 질은 일반 민간 병원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에요. 국립병원을 이용하는 게. 그리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전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자녀한테 좋다 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월 수입의 한도 안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축 깨먹어 가면서 적금 깨가지고 해주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팔아서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월 수입이 얼마인데 월 수입 안에서 병원비며 상담비며 또는 무슨 비며 자녀 용돈이며가 다 월 수입 안에서 감당이 되는 구조로 가야 돼요. 월 수입의 범위를 초과해서 내가 얘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부동산을 하나 처분해야 된다 또는 뭘 전세를 하나 전세 보증금을 빼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금 깨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수입, 내 월 수입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자녀를 지원하고 치료하셔야 되지 모아둔 돈 절대로 깨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모아둔 돈은 잘 지키고 계셔야 나중에 자녀가 진짜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는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차려주십시오 뭐 차려주십시오 하는데 처음에는 다 헛방이에요. 차려주면 큰일 나요.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매여서 차려줘 놓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빵집이라도 하나 차려달라 마트라도 하나 차려달라 커피숍 차려달라 해도 차려줬다가 처분도 못하고 부모님이 곧고방 매여야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요. 그렇게 진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렇지만 어떤 분야든지 하려고 하게 되면 지가 먼저 그 분야에 취업해서 몇 년 정도의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지가 그 뭔가가 생겼을 때 그 분야에 차려줘야 되지 집에만 콕 박혀있던 애가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사람들 대하면 어려워 절절매는데 부모님들이 저러고만 있어도 안 되겠다 커피숍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지가 그래도 그거라도 안 할까 이래서 차려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돈을 계획성 있게 돈을 지출하셔야 되고 목돈은 절대 깨면 안 되고 목돈은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목돈에서 일부를 떼서 집거름을 차려줘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부모님들이 겪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이 있고 양육부담과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고통이 있고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당사자와 부모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통을 말씀을 드리는 당사자의 세 가지 고통, 우리 부모님들의 세 가지 고통을 말씀드렸는데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와 가족은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고 가족은 가족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10분간 쉬고 각자가 무슨 일을 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